이야, 여기 자연 휴양림에 이거 삼겹살에 그냥 아주 죽는다 죽어.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오실 분들은 오시오. 상두산으로. 이야, 끝내준다. 이제는 숨 넘어가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거 무조건 여기는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이거 한 30명이 먹어도 계속 먹어도 돼. 고기 한번 보십시오. 고기? 딱 이 정도잖아 지금. 야,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아, 이 침이 넘어가네 이거. 먹어야 돼. 요 정도로. 고기 국물 소리가 너무 맛있어 보여. 그렇지, 아주 네.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지. 이 정도 돼야 돼. 아, 끝내준다. 고기도 좋지만 고기를 원천 잘 굽는 거면 이거. 하, 이거 참. 아니 근데 고기는 이렇게 잘 구워놨는데 어떻게 하나 있나? 아, 예, 예. 술이 안잔했죠. 야, 소주가 제일 좋아. 삼겹살 고기에는 그냥 소주가 최고죠. 됐어. 예, 아이고. 아, 동생도 한 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씨도 한 잔 하시오. 먹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재수 씨도 드시고. 예, 아이고. 야, 너무 맛있게 보셨어요. 야, 그런데 고기 익는 소리가 기가 막히네, 아까. 예, 침 흘려가지고 못 먹었더라고. 그러셨어요? 아이간 예. 건배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자, 오늘 상두산에서 건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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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상두산. 아, 딱 겁나 맛있네. 그지? 맛있어. 예. 야, 아우, 고기에다가 요 정도는 먹어야 줘야 돼. 봐봐요. 아이고, 여기 기통차네. 이 깻잎에다가 형님 이 고기 하나 너무나 크다 이거니? 야, 이 묵은지도 해서. 끝내준다 묵은지. 네. 묵은지. 아우 맛있어. 야, 이거 묵은지 딱 요 정도는 해야 돼. 우리 집은 침 흘리네 저 사람. 이 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아, 천천히 드세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대사 없으세요. 아, 너무 나오네. 피디님도 하나 드려. 너무나 맛있네. 아유, 피디님도 하나 드리세요. 저 먹을게요. 아이고, 이거 또. 아이, 고맙습니다. 주위에 또 축하하는 사람이 오네. 네? 야, 진짜 맛있다. 야, 하여간. 사장님, 이게 여기 갓김치, 자연산 갓김치. 야, 여기에다가. 아, 갓김치. 써봐, 형님. 거의 톡톡 쏴버려, 이거. 겁나게 맛있어라, 이. 전라도 말로, 이. 아, 요거 써봐요. 일단 갓김치부터 먹을게. 그럴래요? 아, 딱 고기도 맛있고 양 어째요? 매콤하고 좋아요. 톡톡 쏘죠. 그런 의미에서 그 덤으로 하나 더. 아, 이장님.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 와갖고 게임도 하고 뭐 놀이 문화를 좀 없을까? 참 멋지게 쉬었다가 하고 뭐 기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다 좋은데 나는 뭐 그런 걸 할 줄 모르니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런 게 아니지. 우린 그냥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야, 어떻게 너 그런 것 좀 알잖아. 모르냐? 그러면 우리 펜션 휴양이 왔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 구구단을 외자 한번 해볼까요? 아, 네, 구구단? 그렇죠. 예, 예.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아. 구구단을 내우자 이런 거? 네. 예, 예. 문제를 내면 우리 이장님 먼저 맞춰보세요. 예. 자, 63? 63? 63? 빌딩! 아, 맞다. 역시, 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니, 역시 센스시죠. 너 왜 그러냐? 내가 63, 18 할 줄 알았냐?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파리? 파리? 파리, 파리. 파리? 아퍼, 파리 아퍼. 팔이 아파. 맞죠, 맞죠. 참, 다음 거 뭐지? 다음이 그러면 오이? 오이 수박이. 아유, 아유, 진짜. 거기다가 내 이름이 뭐여? 5202530167678.
역시 역시 멋쟁이셔.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래고 저러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구구단을 내우자, 구구단을 내우자. 53021호. 그럼 동생은 내가 네. 뭘 하나 내면을 할 수 있겠지? 아 그럼 하지. 아 팔구. 아이고 참 팔구 패핑이잖아 팔구. 아니 팔구 72일 줄 알았더니 또 이거래네. 우리 이장님 따라가지. 대단하네. 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한잔 하실까요? 어. 아, 상두산에 뭐, 오해하고 꿈은 무조건. 그게 안 따라오죠. 동생. 아, 기가 막혀. 동생 하여간 예. 딱 맞네. 예, 예. 저도 딱 맞네요. 형님 여기가 우리 휴양님의 아주 유명하신 가수분이 영자 씨라고 오셨는데. 뭐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인저 얘기를요? 그게 또 형님 부담스러울까 봐서. 아 부담스러울까 봐? 예, 예. 소개시켜주세요. 이야 그러니까 한번 소개 좀 해줘봐. 아, 우리 그 저기 트로트 가수 중에 영자 씨라고 있어요. 아 그분이 여기 오셨어. 아 그래요? 예. 여기 영자 씨 좀 여기 좀 와주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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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디 인사도 해도 돼요? 자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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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얼마나 미인이야 형님. 야 예. 봐라 나도 가수하고도 이렇게 손을 잡는다고. 어? 잘 좀 찍어라 좀. 아이 참나. 아, 반갑습니다. 야, 앉으시죠. 아이고 저 팬입니다. 야 근데 진짜 이거 동생, 예예. 예. 이런 가수님이 계셨으면은 빨리 연락을 해야지 그래 인저 연락을 합니다. 형님 어찌됐어? 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가장 늦다고 할 때가 빠르디야. 어찌됐어? 아, 오늘 정말 잘 왔습니다. 네. 저도 아, 우리 여기 와 보니까 공기도 좋고 이랬는데 아. 이장님을 만나다니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이 근데 예. 영자 가수님은 네. 원래도 그렇게 미인이셨어요? 아, 미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몸둘 바를 모르는데요. 아니. 저 자칭 조금, 저도 조금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참나, 이거. 내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거 말을 못 하겠네. 형님, 원래 이 가수분들이 미운 사람이 없어. 다 이쁜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더 이쁘시잖아. 노래도 잘하지. 아니, 근데. 네. 원래 그렇게 네. 몸매도 좋으시고, 옷도 그렇게 잘 입으시고 그래요? 아니 저는 모델을 하다 보니까 아~ 예, 모델을 하면은 아, 자세가 그랬었구나. 원래 조금 반듯해야 아~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또 원래 또 멋도 좀 좋아 멋도 좀 이렇게 부리는 걸 좋아해서 패션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모델을 활동을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면서 아 그러셨어요?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롯 가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 거의 트롯 가수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트롯 가수.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단독으로 네. 여기다가 한번 아, 본인의 아.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 네 영광입니다. 네 저는 예, 그냥 좀 외모도 조금 훌친하니 서구적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예,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트롯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영자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유, 건디 나는 어때요? 아 형님이야 아주 멋쟁이잖아. 어? 멋있어. 나는 안 돼? 아, 그렇게 안 해도 제일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이거 어때요? 네, 그게 팬분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영자 가수님. 네. 노래도 한번 멋지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집에 나왔는 예. 머물 수 없는 당신을 아. 그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맛배기로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약간만 네. 반주를 자꾸 찾아가지고요. 예.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머물 수 없는 당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수 영자 노래 예. 머물 감사합니다. 수 네. 머물 수 없는 당신 아주 멋져. 네.
언젠가 하는 가야만 하는 당신, 언젠가는 보내야 하는 당신. 내줄 수 없는 사랑인 줄 알면서도 사랑한 당신. 네, 여기까지만 일단은. 아, 역시 가수입니다. 역시 네. 맞다. 네. 아니, 네. 근데 네. 가수 영자 씨가 모델들도 네. 하셨고 다 네. 하셨는데 네. 그럼 모델 하실 때 하는 네. 그 행동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네, 우리 워킹이라고. 아, 워킹. 네, 워킹. 아, 워킹. 그러면은 조금 제가 또 모델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도 한국 모델 협회 소속이고 그리고 더룩 오브 더 이어 코리아에 또 저 22년도에 네. 올리 모델상을 수상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좀 보여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래도 그, 자칭 시니어 모델이면서 네. 트롯 가수를 한다니까. 네. 그리고 저도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저도 그까이 거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당장이요. 네. 그러면은 네. 한번 갑시다. 그러면은 네. 예. 그래, 오늘 한번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네. 그리고 트롯 가수 대 그까이 거 이제 네. 그까이 거 모델. 네. 자 이쪽으로 나오시죠. 네. 네. 그럼 우리 또 이동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반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하프트는 시범 보이겠습니다. 자 먼저 들었죠? 아유.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앞에서 팔에서 찍고 포즈 잡고 그다음에 오른발을 먼저 중심 이동을 하고 왼발은 완벽하게 T자 모양으로 중심 이동을 해서 그대로 틀고. 뒤에도 일직선이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대로 그대로 쭉쭉쭉쭉 또 역시 이렇게 아유 그렇게 또 돌고 네, 되죠? 아 자 이장님 그럼 우리 처음부터 배운 대로 지금 제가 하는 거 봤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대로 처음부터 저기 탑이라고 생각하고 찍고 제 따라가 알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알았어요. 같이 발로 똑같이 네 시작. 자 먼저 이제 어떻게 해야 워킹 워킹부터 해야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갖고 오른발 자 먼저 오른발부터 이렇게 먼저 걸었어요. 이렇게 아주 쫙 키우고 쫙 같이 이단이 자 갑시다. 그래요. 멋지게 한번 하여간 되든 안 되든 한번 돌아보자고요. 네 갑시다. 시작. 하나 멋있게 둘 쫙 키우고 헤이 넷 다섯 포즈 잡고 이렇게고 예 포즈 잡고 예 네. 자 그다음 오른발 오른발 자 그다음 왼발 탑 찍고 탑 이렇게고 시선 그리고 돌고 돌고 예 그다음 자 멋있게 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자 근데 잘하신다 아니 대단하시다 근데 예. 이런 걸 배워봤어야 이게 부드럽게 나가는데 헬라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게 되겠어 이거? 아니 그까이 아... 그 스타일의 모델 정말 멋지십니다. 아... 그 아무나 흉내 못 냅니다. 최고입니다. 자 오늘 말이야 동생. 예. 낮에서부터 밤이 늦은 데까지 이렇게 참 불도 켜주고 다 모든 걸 잘해줘서 고맙고 가수 영자님 진짜 네. 네. 멋있었고 반가웠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자주 오시고 네. 좀 놀러 오십시오. 네. 하여간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영자 가수님 여기서 사진 많이 찍고 가세요. 네. 저도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참 아니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았어. 네, 오늘 네. 참 이렇게 멋지게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담소를 나누고 예. 정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는 제가 좀 이 워킹 좀 제대로 해갖고 오겠습니다. 아 워킹은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겠는데 그까이 거예요. 워킹 스타일.